와, 미쳤다. 10월에 한파주의보가 웬 말이에요? 더워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. 오랜만에 산으로 백패킹 하러 왔습니다.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치서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치서산 가기 전에 치서산장이라고 휴게소처럼 이제 뭐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치서산을 거쳐서 영축산 쪽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출 보고 신불제, 신불산, 간월제까지 마무리로. 공기 너무 좋네요. 아, 시원해. 아직 좀 보세요. 벌써 이래 됐어. 아, 거의 평길입니다, 평길. 집 거저 먹는 길. 이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치서산장이 나옵니다. 여러분, 저 앞에 치서산장이 보입니다. 아, 배고파 죽겠네요, 진짜. 와.
방금 치서 산장에서 라면 한 그릇 하고 바로 영축산을 넘어가는 길입니다. 원래는 라면 먹고 경치 좀 구경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라면 먹는 중에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라면이 식든 말든 그것보다 빨리 추위를 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서 10월에 한파주의보가 웬 말이에요. 본의 아니게 동계 준비를 할 정도로 우모바지도 챙겨오고 핫팩도 넉넉히 챙겨왔습니다. 치서 산장에서 영축산까지는 1km도 안 걸려서 일단 아직 일몰 시간도 좀 남았고 해가지고 여유있게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축산 가는 길은 등산로가 좀 좁아요. 돌도 많고 와, 절벽 너무 멋있어요. 와, 멋있다. 저희가 영축산입니다. 다 왔어요, 이제.
대박인데. 바람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. 아쉽다. 진짜 여기 이렇게 나무라기에는 진짜. 아, 이 나무들이 저를 살려줬어요. 바람이 부는 쪽에서 와, 벌써 오모바지 계시. 와, 날씨가. 저는 오뎅탕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고 가볍게. 아까 취소 산장에서 라면 먹었잖아요.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국물도 거의 못 먹고 어떻게 먹었는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. 날씨가 한 작년으로 치면 11월 말? 중순? 한 11월 말, 12월 거의 접어들기 직전에 지금 날씨 같아요. 침낭은 상계절로 용 침낭 가져왔는데 오모바지랑 위에 패딩이랑 핫팩 한 몇 개 들고 와가지고 그냥 버틸만 해. 근데 진짜 발 진짜 시려가지고. 바로 옆에 영축산 정상인데 바람이 여기가 청고지가 높다 보니까 배로 더 춥습니다.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. 진짜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 올 것 같은 느낌? 얘는 가스 때문에 밖에 못 먹겠습니다. 지금 옆에 야경 보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나왔거든요. 일단 한번 보러 가볼게요. 여기 언양 시내가 다 보여요. 와, 진짜 이쁘다. 다행히 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내일 일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와, 저기 멀리도 보이고. 와, 대박. 그게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진짜 바람 소리 부덜덜 합니다. 내 텐트 내일 한 5시쯤 일어나서 대충 뭐 침낭이랑 매트 뭐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바로 텐트만 걷을 수 있게, 아니면은 아예 다 철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저 일출을 볼까 해요. 여러분 지금 몇 도냐면요, 4도입니다 4도. 12시도 안 됐는데 4도면 새벽에는 거의 진짜 1도 0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.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지금 바로 자려고 합니다. 내일 봐요. 여러분, 제가 자려고 했는데요, 지금 갑자기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어요. 지금 이 정도면 이미 텐트 찢어지고 폴트 다 부러질 정도예요. 와, 미쳤다. 그래서 어떻게든 자보려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. 1시쯤에 잠들었는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, 꿈을 꾼 건지 이게 실제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꿈이었던 것 같아요. 어두운 밤이었고 똑같이 텐트에 누워있는 상황이었고, 근데 바람은 불지 않았어요.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. 되게 조용했거든요. 저기 멀리서 이게 바람 소리가 아니라 버스? 버스 아니면 기차 있잖아요. 기차가 정차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는 소리 있잖아요. 그게 점점 끽끽끽끽끽 이러면서 그 소리가 딱 끝나자마자 제 텐트 바로 옆에서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부스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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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. 세 번 들림과 동시에 제가 눈을 바로 번쩍 떠버린 거죠. 진짜 몸이 안 움직이고 진짜 눈알만 계속 좌우로 이리저리 굴리고, 그 산짐승이 왔나? 아니면 사람인가?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. 한참을 있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렇게 불던 바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고요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면 안 되겠다. 시계를 봤을 때 2시 반이었나?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너무 잠 오고 피곤한데 계속 눈 부릅뜨고 계속 버티다가 4시 넘어서 잠이 또 들어버린 거죠. 둘째 날이에요. 느낌 장난 아니죠? 지금 6시인데
아, 여기 아니다, 이거. 여기로 해야 되겠다.